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소개를 맡은 리포터 백승민입니다.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여기는 2011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린 대구 월드컵 스테디움이고요. 지금 태풍 메아리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저희 리포터들은 열심히 소개를 맡아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지금부터 2011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관전 즐기기 제2탄 바로 노면동 사직단에서 여러분도 산책을 하시며 조상들의 얼과 숨결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테디움 노면동 사직단 맛이 잘 방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숙박업소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숙박업소를 찾아 소개해드리면 아까 그곳에서부터 환승을 하셔야 하는데요. 환승을 하셔서 349번, 403번 그리고 724번을 타시면 이곳 숙박업소의 찜질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계집급성 이용하세요. 24시간 운영하는 CG 월드페어 묶음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이쪽으로. KB 캠퍼스타와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100% 즐기기 제3탄 마치편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금 CG 광장에 있는 유명한 고깃집 소단지 삼겹살에 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노릇노릇하게 굽히고 있죠. 혹시 이 고기 한돈 예전에 많이 본 고기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한국 돼지고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이번에 육상선수권대회 때 이곳 꼭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쪽 모두가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둥으로 여기 먼저 타이거스 집이 있고 옆에는 이 라인을 꼭 기억해주세요.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즐기기 제5탄 은행 즐기기입니다. KB 국민은행이 있는데요. 여기는 제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깝고요. 7시부터 11시 반까지 밤 11시 반까지니까 주의하시고요. 돈이 떨어졌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곳은 신매동 자동화 기기 지점으로 현금이나 수표를 뽑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포편! 안녕하세요. KB 캠퍼스타 리포터로 맡은 오동란입니다. 네, 제가 사는 이곳은 고산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있는 안산교 별소인데요. 안산교 별소는 기네스 등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난 20여 년간 대회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리고 대구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오늘 대구의 별풀 맛을 한번 보시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리고 잠깐! 일요일은 정기 휴일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